오늘은 까르보나라 만들어 본다. 면은 스파게티로 삶는다. 끓는 물 1.5L, 천일염 한 스푼. 면은 500원 사이즈 1인분. 심이 살아있게 8분 삶아줬다. 그 사이에 베이컨 두 장. 이탈리아에선 얘를 사용한다. 1cm 두께로 썰어서 팬에 바로 올리고 불은 중약불. 코 사이에 마늘 두 개, 살짝 굵게 슬라이스. 베이컨이 색깔이 나면 마늘 넣고 향을 내준다. 베이컨이 갈색이 돌면 불을 꺼주고 식힌다. 계란 소스를 만든다. 계란 한 개, 파마산 치즈가루, 생 파마산 치즈나 페코리노 치즈를 사용하면 더 좋다. 반 스푼 후추 약간 넣고 잘 풀어준다. 면은 시간이 되면 건져서 팬에 담고 면수 3스푼 추가. 한번 섞어주고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준다. 접시에 담아서 파마산 치즈, 후추를 더해서 까르보나라 완성. 베이컨의 풍미, 계란의 고소함이 좋다. 후추의 향이 맛을 더한다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